째깍 째깍. 아이쿠, 다시 한 번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째깍 째깍. 아이쿠. 목적지가 여긴가? 좀 더 가야 되나? 그러면서 비상등 양쪽에 깜빡깜빡하면서 한 100여 미터를 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네.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추월하듯이 꽝.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블박스 운전자는 상대가 역주행으로 추월하다 일어나서 우리가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문철 TV 1062회. 1062회. 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1062회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중앙선이 있는데 앞에 가던 차가 마을로 들어가려고 중앙선 집어 좌회전합니다. 불법 좌회전이죠. 근데 뒤에 오던 차가 추월해 가려고 하다가 꽝. 어떤 사고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좌회전. 중앙선으로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요. 황색 시선은 너무 안 되죠. 근데 뒤에 차는 또 황색 시선 넘어서 추월하려다가 꽝. 영상 보시겠습니다. 좁은 시골에 이런 길 많죠? 쭉 가다가 앞차가 깜빡이 켰습니다. 왼쪽 깜빡이에요? 깜빡이 켜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려는데 쾅! 뒤에 차가. 네.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나요. 지금 보신 사고. 저거는 왼쪽 깜빡이 켜고 시골은 조그만 농로 또는 조그만 마을 그런 데는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맞은편에 차가 놓으면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쭉 뻗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게 직선이니까, 아이고, 제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이 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저 아까 직선이니까 이렇게 꼭 들어가는 차들이 시골에서는 종종 있죠. 왼쪽 깜빡이 켜고 간다는 건 뭐 하려고 그러나요? 좌회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빠르게 추월하다 꽝. 이런 사고는 제가 적어도 뒤에서 빠르게 추월하려고 했던 차의 잘못을 적어도 60 또는 70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결도 하나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사고하고는 달라요. 왜냐? 좌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것하고 비상등 켜는 것하고 비상등 켜고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뒤에서 오는 차가 저 차 뭐가 문제 있나 보다. 문제 있으니까 천천히 가니까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네. 그러면서 추월해 지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지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지나간 차가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영상으로요. 블박차가 째깍째깍째깍. 저 뒤에 차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왜? 한 100m 전부터 어디지? 그러면 뒤에 차는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여기도 쭉 뻗어 있어요.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은 계속 깜빡깜빡하고 안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더 꺾으면은 좌회전 깜빡이 켠 거하고 비상등 켠 거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뒷차는 저 차가 문제 있어 천천히 가나 보다.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블박차들은 더 커 보입니다. 적어도 50대 50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이고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투표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6%,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6%,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7% 나왔습니다. 비상등하고 왼쪽 깜빡이하고는 많이 다르죠. 비상등은 내가 계속 이렇게 이 속도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왼쪽 깜빡이는 내가 왼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왼쪽. 아, 여기로 해야 왼쪽이 되는군요. 지금 오른손 들었어요, 제가. 오른손 들었는데. 거울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군복무할 때 그 장교이발소에서 그 단기사병이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를 떡 하는 거예요. 너 왜 왼손을 경례? 했더니 저 오른손인데요? 저 지금 오른손을 경례했어요. 근데 거울은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 시골길 가다가 어디지? 오늘 점심 먹을 집이 어디지? 그 가게가 어디지? 그럴 때요. 그럴 때는 항상 한참 저 들어갈 때 내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나를 앞질러 가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끄고 그리고 왼쪽 깜빡이 켜주고 뒤를 보고 설령 왼쪽 깜빡이 안 켜더라도 뒤를 봐야죠. 뒤를 확인해야죠. 원래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시골에서는 저기까지 가서 한 2, 3km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뒤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앞만 볼 게 아니라 뒤를 확인해야 됩니다.
질문자분께는 죄송합니다. 네, 질문자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좀 더 열심히 다퉈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후기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